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2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MTN 인트 이상로 전문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남북 경협주 투자하셨던 분들도 좀 참담하실 것 같고요. 어디선가 좀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오늘인데요. 어떤 종목 바라봐야 될까요? AS랑 같이 한번 봐주시죠. 네, 뭐 일단 우리가 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이 뭐 3월달, 2월달 우리가 후반 그리고 초반을 합쳐가지고 2월달 돼가지고 뭐 대북주 관련해서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천을 안 드렸지만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북주 관련해가지고 투자들을 또 많이 하셨을 확률이 대단히 높으신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상당히 아쉽죠. 사실 제가 아쉬운 것은 주식이 빠져서 아쉽다기보다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맞춰가지고 그분이 결례를 했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정치가 휘청거렸던 그만큼 외국인의 뭐랄까요 이런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쉽게 움직인다는 자체에서 상당히 뭐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뭐 대북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뭐 제가 솔루션을 간접적이나마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대북주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달릴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NSC를 지금 현재 주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회의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북한과 그리고 대한민국 간에 뭐 서울 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가 다시 한번 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는 NSC 주제를 했던 만큼 그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달릴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목요일날 시장이 크게 급락했던 것이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이제 코롱 TCG 뭐 이 종목을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오늘까지 해서 약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5%까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런 뭐 준비를 잠을 따로 말씀을 안 드렸고 여기 이제 전일 크게 움직였거든요. 크게 하락폭도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양상인데 결국에는 일시적인 요인이었다고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했던 이 세코닉스 같은 경우 조금 지금 하락을 해 있는 과정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납품이 들어가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의 자리는 저가 권역에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목요일날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반등 타이밍을 좀 더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빨리 오늘 종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준비한 종목이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웰크론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세를 돌파해서 넘어가는 양상인데 자,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뭔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자체가 없습니다. 뭐 탄소 배출권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뭐 탈황 장치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보다 좀 더 탄력을 좀 더 붙이는 것이 지금 수소차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소차도 이런 의미에서는 쉽게 빠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분위기 그리고 차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스크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3월달 초거든요.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보시면 5월달까지도 계속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대한 정보력도 저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 웰크론하고 뭐 KM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우리가 유망하게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한 개라고 보는데요.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감안한다면 지금 웰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돌파를 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은 좀 더 의미를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웰크론의 움직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 반등 모멘텀을 보면서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이 환인제약, 잠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정신성 또는 신경치료에 작용하는 약물, 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게 도입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로 현재 주가가 상당 부분 빠져있거든요. 하지만 정책 자체가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하락 자체가 조금 저는 과한 하락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현재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말라있는 상황인데요.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시세가 넘어가는 자리인 만큼 현재는 바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적인 움직임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손해를 안 보는, 좀 더 수익을 지킬 수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가능한 주식, 주가가 회귀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두 번째 환인제약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웰크론, 두 번째 환인제약, 이 두 가지 종목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뭐 지난주부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관련주도 좀 맥락에 맞게 골라주셔서 저희 관심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상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